자, 이번 시간에 adverb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adverb는 verb를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adjective는 noun을 설명해 주죠. adverb는 verb를 설명해 줍니다. 자, adverb can tell when or where. adverb는 언제 그리고 어디를 말해줄 수 있다는데요. An inventor visited our class yesterday. 자, 발명가가 우리 반을 어제 방문했다고 하네요. 자, When? 언제죠? She sat nearby. 그녀는 가까이 앉았대요. 가까이가 어디에 앉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언제 어디가 adverb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를 해볼게요. 1, 2, 3번 해볼 텐데 만약 이게 adverb가 언제를 말해주는 거면 where? 아니, when? 어디를 말해주는 거면 where를 쓸 거예요. 1번, long ago, George Washington Carver invented many uses for pin. 자, George Washington Carver라는 사람은 이 땅콩의 많은 사용도를 발명했대요. 언제? 옛날에. 자, 옛날, long ago는 옛날이죠. 옛날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죠? Where이에요? When이에요? When, 언제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when을 쓰시면 돼요. Peanuts grow outside. 자, 땅콩은 밖에서 자란대요. 밖에는 언제요? 어디예요? 어디죠? 그러면 where? 한번 Do you think Mr. Carver lived nearby? 자, nearby는 가까이. 가까이는 언제요? 어디예요? 장소니까 어디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것도 영어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